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은 이 기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오리지널한 출발, 시작, 근원, 그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레슨입니다. 우주의 창조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그리고 결혼 제도의 출발, 그리고 죄의 기원, 사단의 출현, 뭐 이런 등등의 인류의 최초에 일어난 일들을 잠잠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안에서 1, 2장이 참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3장에 오면서 그 좋았던 순간은 굉장히 짧고 금방 비극적인 인간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 3장은 인간의 실패장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실패하는가? 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 앞에 속수무책이고 무너지는가? 근원을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거죠. 그 실패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원죄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아무리 저항하고 안 지으려고 해도 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는데 학원 다닌 분 없죠. 그냥 배우는 거,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죄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류 최초의 아담의 범죄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요. 자,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온 거거든요. 죄를 지은 대가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는 얘기는 아담의 지은 죄의 연결선상에서 오늘 또 우리가 죽음은 죄의 징후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말은 아담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에 사망이 주어진 그런 인류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초대형 사건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고 하와는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하죠. 뱀이 아담은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주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에젤. 이 에젤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영향력은 발휘되고 아담은 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갔죠. 이 악은 승리를 거두고 인간은 실패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범죄의 장면, 이 최초의 범죄의 장면, 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장면을 잘 보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사단이 여자로 하여금 그 나무를 보게 한 거예요.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하는 단계.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 적. 이 마귀의 유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주목하게 한 거예요.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워킹,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어떤 생각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마귀는 무엇을 주목하게 했습니까? 지금 그 에덴의 풍요함 속에서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에 주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행해집니까? 결핍을 느낄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거기에 확대경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욕망은 증폭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만성적 불만족에 빠져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욕망은 보는 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바라볼수록 주목하고 있는데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욕망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욕망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세상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잘 디스플레이를 해놨다고 그러죠. 쇼 윈도우에서 아주 멋지게 아주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바라봄을 통해 욕망이 증폭되면 급기야 모든 무장은 해제되고 에너지를 그곳에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왜? 우리 안에 욕망 때문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을 주목합니다. 모든 게 돈이에요. 길을 걸어서 다니다 돈이 떨어졌나? 사람을 봐도 돈이 있나? 전부 다 돈이에요. 여러분, 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성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 심리학자가 미친 이 좋지 않은 영향 중에 하나가 모든 걸 성으로 연결시킨다는 것. 모든 걸 성으로. 여러분, 다윈과 프로이드와 칼 마크스가 미친 이 세계의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성으로 모든 걸 연결시킵니다. 이들하고는 욕망을 성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으로 도배해요. 성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동안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바라볼수록 욕망은 커져갑니다. 욕망이 커져가면 통제하기 힘들어요. 통제하지 않은 욕망은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남의 뭐 클럽에서 일어난 얘기들 보죠. 그냥 욕망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풍선처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벼랑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여기 미혹은 뭘까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를 한다는,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임신이 되었으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난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어디까지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한번 발동되면 그 힘에 저항하기 힘들어요. 죄의 추진력은 막강합니다. 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 클럽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열기들, 그 후끈한 죄의 후끈함들, 그 젊은이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사실은 거대한 클럽이에요. 오늘 온 세상이 클럽이에요.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앗아가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어떤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여러분, 한번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 주목하면 계속 주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은 바라보는 시선을 거부할 자유도 있고 계속 바라볼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시점이 사무엘하이면서 동시에 인생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순간이 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어느 저녁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이를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다면, 고개를 돌렸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퍼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 계속 바라볼 선택, 고개를 돌릴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시선 처리를 통해 욕망의 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게 할 수도 있어. 다윗은 계속 바라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나죠? 욕심이 잉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대로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 잉태된 죄는 자라 결국은 간음이라는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장성하여 급기야 살인죄를 범합니다. 주목한 대가는 실로 큽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유혹을 증폭시키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가지, 세 종류. 마귀는 창세기에서도 이 세 종류의 유혹을 해서 사람을 넣었어요. 근데 이 세 종류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 세 종류를 가지고 시험해 왔어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시험이 이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했던 그 시험 세 종류를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했어요. 마귀는요, 시험 종류를 안 바꿔요. 출제 전형이 다 알려졌어요. 창세기부터. 모르는 바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을 걸고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다르게 이렇게 풀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냐, 인간의 욕망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 성욕,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본적인 욕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곳. 불만족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옥 여행 중. 여러분, 욕망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힘입니다. 욕망은 중립상태로 있지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 채우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망을 말하지 않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욕망의 문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곳입니다.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불만을 느끼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왜요?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너 그걸로 부족하잖아. 여러분, 죄를 짓거나 중독자가 늘어난 것은 조절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똑같아요. 일시적인 쾌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증폭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요? 파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중독이요, 약물로 치료 안 돼요. 그게 단순한 습관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개발한 약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본질적인 인간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옛날에 짓던 죄 똑같아요. 천년이나 이천년이나 삼천년이나 똑같아요. 지금이나. 여러분, 정치의 발달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까요? 아니에요. 정치가 나아지면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걸 누가 바꾸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나아지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돈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집니다. 교육이 발달이 되고 교육을 시키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영악하게 죄를 짓습니다. 마귀는 무엇인가를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가 지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의 문제예요. 마귀는 이미 충분히 필요가 채워진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속임이에요.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행복해져.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문제죠. 무엇이요? 욕망이. 자, 그러면 이 욕망의 끝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욕망을 추구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지금의 존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이. 마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게 만들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 지금 상태의 너머의 세계를 넘보게했습니다. 그 탐욕의 끝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성도 여러분, 돈을 벌고 모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벌고 모으는 행위 속에서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마음 행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무엇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욕망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고 싶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망하는 그것, 그 욕망의 끝은 내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이후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졌으면 이전보다 좋아져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예요. 당황스러워진 겁니다. 뭔가 숨겨야 될 것 같은 거죠. 눈이 열렸는데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몸이 뭔가 불편한 겁니다. 더 좋은 거, 더 기뻐해야 되는데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마귀에게 금방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먹었는데, 따먹었는데 더 나은 것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 것입니다. 자, 부끄러워졌다는 감정. 가장 심각한 것은 수치심이 밀려왔다는 것.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증후는 부끄러워졌다는 것, 수치심이 몰려왔다는 것.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불행을 불러오는 지식, 그 지식이 불행을 몰고 오는 지식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축복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불행으로 인도하는 지식. 여러분, 참된 지혜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라고 그랬죠. 눈은 밝아졌는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엉뚱한 길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수치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부끄러워 하게 되었을까?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둘은 완전한 하나, 바라볼수록 경이로움에 가득 찼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창조에 매일 매 순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은 진짜 그야말로 경이로운 것이죠. 황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신경을 쓴 위대한 글작품이 사람이에요. 흠이 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보아도 상대를 보아도 무엇인가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부터 찾아온 불행이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 3장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혐오스러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에 죄가 끼어들자 그 창조의 영광이 망가져버린 그 순간 더 이상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니라 불완전함의 감정에 밀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스며 나오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죄인이 느끼는 비극적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보여졌을 때,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요. 마치 타의에 의해 벌거 벗겨진 상태에서 찾아오는 당혹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예언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적들 앞에 너희의 자녀들의, 그 성장한 자녀들의 하체를 드러내리라. 그 수치를 당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큰 징계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이든 하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짓고 난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는 수치심이 깊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면 자신에 대한 부족감과 열등감과 무가치함과 자기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그 수치심이 죄책감과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심은 창피를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치욕을 당할 때, 굴욕을 당할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주면 견디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이 재소자, 세계적인 재소자 선교를 했던 척 콜슨이라고 하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분, 배악관 보장을 했던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재소자 선교사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분의 글들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인간이 겪는 모멸감을 얘기를 해요. 온몸을 다 벗기고, 샅샅이 다 조사를 하듯이 온몸을 뒤지고, 발가 벗겨진 채 그 검열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혐오감에, 스스로 모멸감에 죽고 싶은 감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종종 청소년을 가운데서 그 수치심들이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주는 감정이에요. 수치심은 인간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 수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심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존귀함에 거대한 군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수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드러날 때 드러날 것 같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누군가 그 수치를 건드리면 분노가 터져버리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명의 발달이나 종교적 출발들은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에요. 찾아온 부끄러움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옷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패션쇼는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딱 치마를 만들니 처음에는 멋있을지 몰라요.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거예요. 왜? 시간이 가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나무 잎이니까. 불완전한 걸 숨기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죠. 뭔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가려주자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리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다음 주일도 살펴보겠지만 가리고 숨고 피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죄가 찾아온, 죄로 인하여 찾아온 하나의 현상이죠. 종교가 여러분 뭡니까? 종교는 이 수치심, 인간에게 찾아온 수치심 그리고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에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꼬입니다.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불완전하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써보지만 더 큰 공헌을 맛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덕행을 쌓고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불행합니다. 어느 정도는 가려질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을 위한 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기독교는 철저히 다력 종교입니다.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어놓으신 구원의 방편을 인간의 편에서 붙잡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 연구나 제안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 수치심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실패와 동시에 하나님은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3장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스탕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이 원어적 뜻이 뭐냐면 덮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매달리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형은 수치심을 극도로 일으키는 사형제도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형장으로 가는 일이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는 처형장까지 자기의 십자가에 가로를 어깨에 메고 형장까지 가는데, 대체로 가는 동안에 다 탈진을 하죠. 처형장에 끌고 간 다음에는 죄수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때 이 옷이 벗겨질 때 군중들 속에는 조롱에 섞인 비웃음들이 터져나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공개적으로 굴욕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형장에 가는 과정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든 과정의 중요한 것은 가능한 극도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로변에서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매달려 진 채로 수욕을 당할 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욕을 느끼게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역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누구도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수욕을 당하도록, 부끄럼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소한의 옷마저도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당할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당해주셨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은 뭘까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해요. 그 짐승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징 어린 양 예수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목베임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덮을 옷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짓고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마주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실패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만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역사는 실패를 해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만들어진 의의 옷. 그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가 막힌 옷. 완벽한 옷.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 죄로부터 오는 수치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려고 가가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꾸며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불가능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 의의 옷, 완전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를 부끄럼을 당하도록 유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이 처절한 실패를 보며 절망하지만, 그 실패하는 그 곳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랬대요. 그 실패의 지점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셨어서 우리를 그 실패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크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우리의 욕망에 치여 실패했던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